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월에 어깨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상태가 호전돼서 78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오늘 더라이브 제작팀이 그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재수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지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나왔죠. 억울하지. 이게 불법 탄핵 아니야. 이게 탄핵. 나는 법을 모르지만 법적으로도 안 맞다는 거 아니야. 지금 탄핵이 허무, 너무 허무하지. 지금 그렇게 보내는 게. 네. 뭔가 좀 어려운 취재는 항상 우리 막내 PD를 내보내는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 불편한 지점은 있긴 한데 그 입원을 두고 당시에 또 특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입원 기간이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법무부 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병으로 치료한 수용자 중에 일주일 넘게 입원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네. 그리고 두 달을 넘긴 경우는 암 환자라든가 뭐 이런 중증 질환자의 네. 경우에만 한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뭐 이런 건데요. 중증질환으로 보기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은 특실급 병실에서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전례가 없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 특실에서 묵었죠. 법무부는 외부 진료 여부는 구치소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리고 입원 기한을 제한한 부분은 우리 법에 없어서 역시 문제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구치소 복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좀 자괴감 듭니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되면 재판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세 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한 개는 선고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고요. 네.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파기 항소심이 네.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되면 재판에 아무래도 속도가 붙겠죠. 네. 네. 자, 이 재판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이슈는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명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